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한쌤입니다. 오늘은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드릴 건데요. 사실은 똑같은 프린터,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뽑았어요. 근데 단 한 가지, 큐러에서 단 한 가지의 세팅이 달랐는데 바로 출력 속도였습니다. 오른쪽 거는 출력 속도가 80이었고 여기는 40으로 뽑았는데 보시면은 출력 속도가 빠르게 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너져서 제대로 붙지 않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렇게 외곽만 남아 있어서 층층층층층층층층 바로 쌓는 경우에는 이 노즐이 그림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곳에 만들 곳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층 위에 쌓이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 이전에 만들었던 층에 충분히 붙어질 시간이 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위에 또 쌓이게 되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.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렇게 얇은 외곽선만 있는 위로 올리는 형상을 할 때는 출력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재료의 온도도 너무 높게 되면은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재료의 온도도 한번 조절해서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뽑혔습니다. 이렇게 뽑히면 프린터가 고장난 거라고 많이 의심할 수 있는데 사실은 큐라의 세팅값에 따라서 출력물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